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카를 에르스트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전의 일입니다. 엄마가 재작년인가부터 주식에 투자했는데요. 세 종목은 사람들이 알 만한 기업이고, 한 개의 주식은 어느 중소규모의 제약회사입니다. 저는 지금 돌아가는 국제 정세, 경제 상황을 잘 알기에 엄마를 설득해서 팔았습니다. 나, 엄마, 앞으로 몇년 동안 전 세계 주식시장 자체가 개박살 날 거라서 여기서 더 갖고 있으면 주식들이 휴지 조각돼서 아예 못 건지고 나와. 그니까 더 세뇌되기 전에 여기 손 털고 나와. 엄마, 그럼 그냥 몇년 동안 쭉 가지고 있는 게더 낫지 않을까? 나, 아! 왜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주식시장 자체가 개박살 나면서 상폐되면서 아예 못 건진다니까. 내가 장담하는데 얘네 대기업, 중견기업도 많이 박살난다고. 근데 그런 중소제약사가 안 박살날 것 같아? 당장 팔아! 그렇게 팔았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2024년 3월 이후 터질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붕괴, 부동산 PF 붕괴, 가계대출 연체, 기업대출 연체, 자영업자 대출 연체는 제2·3금융권 인터넷뱅크 붕괴, 내용이 껄끄러우면 사연자께 물어보고 비공개로 해도 되긴 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근데 어디서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어디서? 어디서 이런 얘기 들었어요? 나는 이거 어디서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전문가라 하신 분들 사실 전문가가 아니에요. 다 틀립니다. 경제라는 게뭐 대학 교수님들 다못 맞춰요. 그분들 돌팔이야, 솔직히 말하면. 여태까지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막 경제 예측하고 했던 거다 틀렸어요. 여러분, 그냥 경제학 배우고 책 많이 보면 다 전문가예요. 이 경제라는 게 예측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보고 이런 생각을 하는지 나 궁금하네요. 유튜브에 내용 보고요, 유튜브에. 유튜브에 내용 건질 게 없다니까.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정보가 아니에요.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 눈에 빤히 보이는 정보는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는 누구나 다볼수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정보는 공개를 안 합니다. 정말 알짜배기 정보는 자기들만 알고 있지. 이렇게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곳에서 노출을 안 해요. 사실 저도 잘 몰라. 엄밀히 말하면 잘 모르는데. 이런 생각까지 해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영상을 보고 이런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본인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어디서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 나오길래 그렇게 믿고 있는 건지. 부동산 업자가요. 왜그 말을 믿습니까? 왜그 말을 믿나요? 그러면 거기에 있잖아요. 그냥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바보입니까, 그러면? 자문가들도 많은데 바보예요. 아, 물론 뭐 팔았다는 것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닌데요. 뭔가 님도 보면 어디서 그냥 얘기에 어디서 이제 그냥 들은 거? 그것만 가지고 그 말이 뭔가 맞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유튜브의 상에서 뭔가 전문가를 하신 분은요, 사실 전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경제나 부동산 이런 것들은요. 다 틀리잖아. 여러분 있잖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경제 예측 이런 거다 틀려. 그러니까 다 말이 안 맞아, 이게. 약간 얻어 걸린 식이야, 얻어 걸린 식. 아, 물론 뭐, 주식 같은 거뭐 가지고 있어서 불안할 것 같으면 팔아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거 개박살이 나는지 설명을 해야 될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게 내가 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뭐 맹신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약간 홀린 사람 같아, 이게.
아, 이번 이제 벙어리 좀 먹을게요. 제 사연자분한테 벙어리 안 주는데 벙어리 좀 먹을게. 아, 어지럽네요. 자, 사연자분한테 벙어리 안 먹이죠. 근데 먹일 만하죠, 여러분. 빨리 진행하고 마칠게요. 시간, 에너지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특정 한순 사람, 그 사람만 믿고 그 사람 따르려고 그래? 그게 종교하고 뭐 달라, 이게? 지금, 이 주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빚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 빚이 많단 말이에요. 주식도, 빚 가지고 투자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지. 주식, 우리 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식을 내가 벌고 있는 돈 일부만 투자한다고 해서, 그거 날린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있잖아요. 빚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야. 빚 가진 사람이 많은데 이게 감당이 안 돼서 문제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빚을 내버린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를 자기들이 스스로 못하니까 문제야. 자멸하는 거죠, 빚자리.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문제는 이제 기업들이 문제라기보다는요, 개인이 문제야, 개인이. 개인이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데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언젠간 터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라는 거지. 자, 개인이 가진 돈 중에 그 돈을 빼가지고 투자한다고 해서 그게 뭐 무조건 나쁜 거라고 볼수 있냐고. 투자하면 손해까지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업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기업이라는 게. 기업들은 이미 대비를 다 해놨어요, 여러분. 기업들은 이제 경제 위기가 터질 걸 대비해서 안전장치 다 걸어놨어요. 그 사내 유보금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업 중에 망하는 것도 있겠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은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아 이게. 나 아까 뭐 들으면 좀 어이가 없습니다. 대기업 중년배 많이 박살난다고요. 박살난다고요. 기업들이 쉽게 박살난다고. 그럼 기업들이 거기에 왜 법무팀 들고 왜 거기에 왜 공부까지 하면서 그렇게 할까요? 적어도 대기업, 중견기업은 좀비 기업이 없어요. 좀비 기업 없고 근속역수가 50명이 넘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재무구조가 다 부실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 부실한 기업들은 IMF 때다 박살났어요. 박살났단 말이야. 방망경을 하고. 그때 IMF 겪고 나서 많은 기업들이 방망경을 안 해요. 이것저것 많이 확장을 안 한다고, 문어발 식으로. IMF 이전까지 기업들이 보면 돈 내면 다 했단 말이에요. 은행에 엄 같은 거 무한정으로 발급해가 다 했단 말이에요. 터졌잖아, 그 IMF 때. 그때 한번 기업들이 세게 데이고 나서, 기업들이 무리하게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확실한 거 아니에요, 투자를 안 한다고. 사업성 안 되면 그냥 접어버려요, 그냥. LG 봐봐. LG 휴대폰 사업 안 되니까 그냥 과감히 접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왜 IMF가 터졌는지, 지금 뭐가 문제인지 봐야 될 거예요. 지금 기업들은 사실 문제가 크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윤이 많이 안 나서 그렇지. 삼성은 탄탄해요. 삼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SK나. 삼성, SK 에이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 돈을 벌어난 것도 많고, 물론 다른 뭐 대만이나 그런 기업도 있긴 하지만, 예전만큼 제빵이 안 터져서 그렇지. 은행도 잡은 거 많아요, 은행도. 은행도 돈 많아. 이런 새마을금고 같은 것도 보면 새마을금고 전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새마을금고가 지점대로 따로따로 관리하거든, 지점별로. 그래서 지점마다 편차가 좀 심해. 그래서 그런 데서 문제가 터지긴 해요. 모든 새마을금고가 다 문제가 아니라 2009년 거는 사실 이게 따로 굿밥이거든. 은행마다. 예. 다 사정이 달라 이게. 2009년 거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물론 뭐 금융권에 문제가 생긴 하겠지. 근데 금융권도 위기랑 겪었잖아. 언제? 2008년에 겪었잖아요. 저축은행 사태 겪었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해. 그 은행에서 왜 그렇게 직원들한테 성과급 많이 줄까요? 성과급이나 희망퇴직하면서 몇 억씩 주잖아요. 아, 돈이 모자르면 안 줘야 될거 아니에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희망퇴직 받으면 한 4억 챙겨준단 말이에요. 엄청 많이 챙겨주죠. 그리고 성과 터지면 한 2, 3천만 원씩 가져간단 말이야. 아니, 소득이 안 나는데 그만 가져간다고? 이거 뉴스 나왔잖아요, 막. 어? 은행은 막 돈 잔치 한다고. 물론 저도 잘 몰라, 모르는데, 이렇게 뭔가 특정 누구 얘기만 듣고 거기가 정답인 것 마냥 그렇게 또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게 더 위험해. 왠지 아세요? 은행은 어떻게든 받아냅니다. 은행이 얼마나 독점인지 아세요? 은행은요, 대출받은 거 어떻게 해서든 받아내요. 어? 은행 어떻게든 받아내니까, 우리가 그 은행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단지 그런가, 은행에 대출을 과대하게 받는 사람이 문제지. 예, 앞으로 이제 담보대출 이런 거 받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이제. 왜냐면 담보 받았다가 담보가치 하락하면서 은행이 이제, 어? 원금 상환하라고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그게. 지금 담보가치 하락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같은 거.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은행이 그거 보고 있을까? 이 담보를 믿고 대출해줬는데, 그 담보가 떨어져요. 꼭 가만히 두면 안 되겠는데? 우리가 빌려줬던 거 다 내놔.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다 못 주잖아. 어? 못 줘? 어, 못 주면, 어, 팔던가. 살고 있는 집 팔아. 팔면 어떻게 돼요? 경매 가는 거죠. 근데 경매로 가면 실제 그 매매가보다 어? 뭐한 60% 70%밖에 못 받아요. 많이 받아도 성실히 나쁘지 않대도요. 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그러니까 담보 대출이라는 게 그 담보이라는 가치를 믿고 해주는 거예요. 성실히 납부한다고 이제 안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성실히 납부하면 좀 원금 상환이 안 되긴 하겠죠. 좀 미뤄지긴 하는데, 담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담보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 가치라는 게. 아파트는 그렇잖아. 분명히 담보대출 받았을 때 아파트 가치 10억이었어. 근데 5억까지 떨어져요. 은행에서도 이제 지금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도 아파트 가치가 떨어지니까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영끌 하신 분들은 아직 한참 버텨야 된단 말이야. 계속 버텨야 됩니다. 근데 무슨 수로 버틸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이거예요. 어, 요거야 요거. 그러니까 이게 터진다고 뭐 무조건 이사 2군용권 이게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이게 누가 받은 거야 누가? 기업이 받은 거예요? 개인이 받은 거 아니야 개인이. 기업 대출도 이거 중소기업이야, 중소기업. 뭐,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제 소득이 안 나서 힘들 수 있겠지. 버틴 사람 버티거든, 근데. 모든 지원 소기업들이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중소기업 생각보다 생명력 강해. 망할 듯 하면서 버틴 기업도 많단 말이야. 그럼 이거 빼면, 이게 다 개인이잖아, 개인. 자, 카드님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어요. 뭐, 본인이 뭐 그런 내용을 믿든 안 믿든 저는 신경 안 쓰는데요. 신경 안 쓰는데, 뭐, 제가 하는 말도, 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제 말을 뭐,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 특정 뭐, 유튜버 뭐, 몇 명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분들 잘 몰라. 아니, 세상이 변해가는 거 알면 다 부자 되지. 그리고 유튜브에서 그런 거 예측을 한다고? 보이는 장소에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좋은 건 절대 나눠 가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좋은 건 절대 나눠 가지지 않는다니까. 명심하세요. 자본주의에서 돈 되는 정보는 절대 나눠 가지지 않습니다. 혼자만 알지. 어? 공기대 장사에서 절대 보이지 않아요. 돈 안 되는 것들, 돈 가치 안 되는 것도 오히려 안 좋은 것들은 나눠 가지지.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주식을 하는 거 자유야, 주식을 하는 거는. 전 세계 주식시장 자체가 개박살 날 거래. 근데 근거가 없어요. 아까 물어봤잖아요. 왜 박살이 날지 물어보니까 어떤 유튜버에서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이게 다큰 성인 얘기할 거냐고, 다큰 성인. 아, 요즘 사람들 왜 이래, 진짜. 그, 하나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뭐 주식이 어떻고 이런 거다 떠나가지고, 남의 말 쉽게 믿지 마세요, 남의 말. 네. 남의 말 믿지 마. 특히 돈 관련된 정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유튜브에서 안 알려줍니다. 안 알려줘요. 웃긴 게, 유튜브에서 뭐 투자나 재테크 얘기하면 다 많이 다르거든. 많이 다 달라. 부동산 너무 일관성이 없어. 다르다니까? 그 누굴 믿어야 돼, 그러면? 다 하나가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리고 점쟁이도 아니고, 앞으로 벌어질 거 어떻게 예측합니까? 아무튼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믿든 안 믿든 본인 자유인데요. 참고만 하셔야 돼. 참고만. 이렇게 광신도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감을 잡을 수 있겠지만 완전히 우리가 볼 수는 없어. 완전히. 그러니까 미래를 완전히 볼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 명문대 나온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확률을 높이는 것뿐이지 그것도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요. 일단 확실한 건 그런 거야. 일단 개인이 빚진 사람은 힘들어지는 거. 개인 중에 빚이 많은 사람은 대출을 많이 받았고 그런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 네. 그건 여러분 알잖아요. 아무튼 제가 얘기할 건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